후지필름 XM1의 와이파이 무선 통신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와이파이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재생 화면 상태에서 우선 와이파이 기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이미지 보기, 개별 이미지 전송, 선택한 여러 이미지 전송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이미지 전송을 한번 눌러 보겠는데요. 카메라에 일단 핸드폰에 와이파이 설정해서 후지필름 XM1의 AP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저는 이제 사전에 다운로드를 받아놨는데요. 후지필름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하게 되면 주요 사진 가족이 카메라 탐색, 지오태깅, 친구에게 알리기 등의 기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을 가족이를 봤는데요. 연결하기. 이거는 지금 카메라에서 전송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화면이 떴고요. OK를 눌러서 수신을 받는 화면의 모습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네, 사진이 받아졌고요. 연결을 뭐 끊겠냐라고 묻고 있고요. 사진이 이제 카메라 롤에 저장이 됐는데 이제 들어온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해당 사진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공유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와이파이에서 이제 선택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전송하는 기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저는 메모리 카드에다가 10개의 사진을 이제 얘로 집어넣었는데 최대 30장의 이미지까지 한 번에 전송이 가능합니다. 지금 아쉬운 점은 이제 한번 이용할 때마다 AP가 좀 다소 떨어지는, 한번 이용할 때마다 좀 자주 붙여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는데요. 10개의 JPG 이미지, 최대 화질로 촬영한 이미지를 보내는 시간을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현재 2개의 사진이 전송이 되었다고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요. 옵션을 통해서 사진을 3메가바이트로 이제 이미지를 줄여서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카메라의 XM1의 메뉴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주 복잡한 기능을 여러 가지 넣은 무선 통신 기능이 아니고 필요한 기능들만 핵심적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이나 관련한 스마트 기기에서 XM1으로 촬영된 결과를 쉽게 저장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공유를 할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장의 화상이 저장되었고, 6장. 그 기존에 아까 앞서서 한 장을 보냈기 때문에 카메라에서는 한 프레임을 더 보냈다라고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뭐 특정 다른 타재 제조사의 경우는 압축한 이미지만 보내지는 경우도 있는데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도 보내줄 수 있고 3메가바이트로 압축된 리사이즈된 이미지를 쓸 수도 있다는 것이 상당히 간단하지만 편리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본 화면은 원본 사진 10장, JPG 최대 화질을 10장을 보내고 있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대략 2분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10장에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촬영된 화질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손쉽고 쉽고 편리하게 이제 친구들과 쉐어를 할수 있고 카메라 자체 내에서 이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공유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